네, 저는 이번 태종 이방원에서 이방원의 둘째 형 그리고 조선 2대왕 정종 이방과 역을 맡게 됐습니다. 예, 저는 아무래도 개국 공신으로 또 그리고 아들로서 참여했던 우리 아들 모든 형제들이 아버님 태조 이성계 즉위식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래서 밖에서 그걸 목도해야 했던 그 장면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몇 해 만에 아마 이 대하드라마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저 일단 이 화상이라는 역할입니다. 예, 이지란의 아들이고요. 뭐 역사적으로나 뭐 드라마나 어떤 작품에서 크게 뭐 거론이 되지 않았던 인물이라 거의 창조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태종 이방원의 거의 신부? 아니 가장 따르는 동생? 형? 예, 그런 역할이죠. 모든 신이 다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랑 이지란이랑 겪었던 신 중에 하나,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힘든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정말 힘들지만 다들 힘내시고요. 저희 태종 이방원도 많이 보시면서 그나마 웃고 울고 많이 옛날 역사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범래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태종 이방원에서 조영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영무는 현재는 나중에는 우의정까지 가는 역할인데, 처음에는 가별초 이성계가 장군인 시절에부터 옆에 있는 신복이었죠.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이 됐을 때 그때부터 계속 옆에서 있는 장군이 되었고 그 다음은 또 이방원이 또 태종이 될 때도 이방원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기억에 남는 씬은 많죠. 많은데 주로 제가 무장이다 보니까 전쟁 씬이나 싸움 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칼을 잡아야 되고 많은 분들과 합을 맞춰야 되는 씬들이 많았는데, 위험하기도 했고 또 말을 타고 싸우는 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전쟁 씬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태종 이방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힘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방원의 칼이자 분신 이죽번 역할의 정태우입니다. 이죽번은 이방원이 왕이 되기 위한 핏빛난의 중심에 항상 있는 인물이고요. 이방원과 너무도 닮아서 이방원이 더 아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신은 뭐니 해도 첫 등장 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방원이 이제 중간에 합류됐으니까 첫 촬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첫 등장 씬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1차 왕좌의 난에서 궁궐을 뚫고 칼싸움을 하고 들어가서 이긴 뒤에 함성을 지르는 장면, 그 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륜 역의 남성진입니다. 하륜이란 역할은 이방원의 책사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정도전이 있었다면 이방원에게는 이제 하륜이 있었다. 뭐 이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정권을 잡게 하는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고 책사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글쎄요, 그 아무래도 하륜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유배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등장이 한 10부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첫 등장을 이제 굉장히 풍광이 좋은 유배지에서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민재가 찾아와서 이제 같이 계속 개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다시 정치에 발을 담글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설득을 하는 신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날씨도 굉장히 좋았지만 하여튼 그 그림이, 그 신 그림이 너무 이쁘게 이제 감독님께서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는 진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시청자 여러분, 태정 이방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태종 이방원에서 박은 역할을 맡은 이영균입니다. 예, 박은 역할은 태종 이방원의 오른팔의 사람으로서 그 정권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는, 그래서 함께 이 조선 개국의 어떤 시초를 만드는 인물입니다. 많은 신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찍었던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 저희 태종 이방원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대하사극이 좀 더 발전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흥민 씨 가문의 첫째 아들 민무구 역을 맡은 배우 김태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둘째 아들 민무실 역할의 노상구입니다. 일단 영미 씨 가문에서 누나 민 씨를 보필하는 진중하고 또 가문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진지한 그리고 또 야망이 있는 그런 형제들입니다. 네. 야망하면 또 민무실 저죠. 아, 네. 태종 이방원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계속 끝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종 이방원에서 이방원의 둘째 아들 역할을 맡은 효령 정시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역할 이름 그대로 효심이 가장 가득하고요. 착하고 온순한 그런 둘째 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둘째다 보니까 위아래로 많이 치이고 공경에 빠지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열심히 잘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종 이방원에서 충령 역할을 맡게 된 김민기입니다. 태종 이방원에서의 충령은 다른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세종의 야망 같은 게 빛보이는 그런 색다른 면모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세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종 이방원에서 이방원 아들 세자 양녕 역할을 맡은 배우 이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양녕이란 인물은 글 공부를 굉장히 싫어하고 술 마시고 기생들과 노는 거를 좋아하는 망나니 같은 인물인데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길은 따로 있는, 굉장히 무술을 잘하고 활 쏘고 말 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천방지축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왕이 되어야 할 인물이 맨날 노는 것만 같고 글 공부를 싫어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랑 많이 싸우게 됩니다. 조상욱 선배님과 대립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양녕의 좀 복잡한 내면들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 중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종 이방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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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종 이방원 화이팅!
태종 이방원 화이팅!